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과자TV의 과자형입니다. 오늘 방송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아무 관심이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가는 저 과자형이 최근에 핫 이슈 관련 그 N번방이라고 하죠. N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나도 요번에 좀 숟가락이나 한번 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업로드해보는 영상인데요. 이 N번방이 뭐냐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영상을 보시면은 대부분 뭐 다 알게 되실 거고요. 사실 저도 이걸 시작하기 전에 몇 편을 봤는데 그 내용은 뭐 거기서 다 거기인 것 같아가지고 한두 편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거고요. 자, 뭐 대부분 우리 시청자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이 그 안에서 뭔 짓거리 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. 자, 형의 특징이 뭐야? 항상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잖아. 안 그래?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. 혹시나 영상을 보는 N번방에서 실제 구경을 했던 놈들이건 그냥 관심 있게 지금 현재 이 이슈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든 오늘 방송 내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알아서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N번방 가입자들아, 니들이 왜 걸릴 수밖에 없는지 형이 이제 알려줄게. 먼저 이 내용은 컴이나 네트워크 쪽에 좀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사건들 이제 보도가 되거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거나 뭐 그래서 뭐야 청와대 청원을 넣거나 아니면 대부분들은 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수사관이라면은 저 새끼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게 되거든요. 징역을 살다 보면은 사실 이런 비스무리한 사건으로 징역에 오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런 애들 대부분은 기왕에 걸린 거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 불쌍한 척을 해서 뭐 형량이나 적게 받아보고자 정말 열심히 이제 뭐 막 가서 잘못됐습니다 막 하고 그래.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전산 파트 개발 쪽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붙들려온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거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기들이 인식을 해요. 자, 먼저 맥 어드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뭐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방송이 사실 테크 방송은 아니잖아. 어차피 들어봐야 뭐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를 거고 내가 오늘 최대한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각설을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. 니네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서 실명 인증, 자 휴대전화기로 해서 실명 인증 받죠. 실명 인증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다 있을 거야.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. 자, 이런 적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 가가지고 뻘짓거리를 해. 자, 가령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런 메신저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든지,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100% 다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 돼. 맥 어드레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너네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기 또는 컴퓨터까지 거기에 그 각각의 고유번호들이 다 있어. 물론 이게 뭐 보면은 공유기나 이런 데서 이걸 뭐 두 가지 정도 바꿀 수 있대는 둥 어쩌고 뭐 이걸 이렇게 한번 뭐 몇 달 뒤 없어지는 둥 많은 많아.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 역시도 유튜브를 봐. 다 나와 설명이.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쳐봐. 그러면은 다 설명을 해줄 거야.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보자. 그림 올려주시고요. 이거는 국내에서 존나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이용 약관이야. 자 여기 보면은 기기정보라는 부분이 있어. 이거는 내 폰이나 내 컴퓨터의 어떤 운영체제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는 말은 해. 그렇게는 둘러대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더 명확하게 정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어떤 명칭이 없어. 즉 맥 어드레스라는 것을 수집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야. 법에 관련된 문구 중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? 그냥 거의 하는 거라고 보면 돼. 형이 저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주자면은 네가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해. 그렇게 한다 치면은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어떤 암호화 체계로 바꿔서
우리가 보관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야. 물론 이거를 뭐 길게는 3년을 저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3년을 하는지 30년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. 근데 대충 봐봐.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것까지 막 찾아내고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사실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베리에이션한 표현이라고 나는 볼 수 있다고 봐. 따라서 니네들이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내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고 치자. 그럼 거기 서버에 남아있던 너네 맵 어드레스 주소 하나가 있으면 뭐야? 국내 포털 사이트 또는 국내 법령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의 실명 등록이라는 걸 내가 한 번이라도 했지. 그럼 뭐야? 다 잡히는 거야. 특정이다 되는 거야. 자, 이해돼 이제 내 말이? 자, 그럼 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봤던 애들을 어떻게 특정을 해서 검거를 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기지. 먼저 이번에 잡힌 놈 그 조모식이 있잖아. 자, 걔를 잡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수사관이었다면은 나는 먼저 그 놈의 주변에 있는 놈들부터 나는 조직이 시작을 했을 거야. 이게 왜 보면은 그 방에 실제로 잠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보를 했던 뭐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. 일단은 이 사이트에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놈들, 자 얘랑 가장 가까운 데에 있을 만한 놈이 누굴까 생각을 해봐. 뭐야? 자금 전달책이지. 자금책. 왜냐? 저 새끼가 저 짓을 왜 했겠어? 결국은 뭐야? 지가 그런 걸 보고 즐기기도 했지만 이거 보려고 한 거야. 안 그래? 자 그럼 뭐야?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계좌가 까이면은 뭐야? 잡히는 건 결국은 시간 문제라는 거야. 그래서 다 보면은 대포통장 쓰고 지랄들 하잖아. 사실 요즘에는 이 대포통장 만들기도 또 되게 어렵대요.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넘어간 게 뭐야?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다고 해. 자, 주범 검거 관련된 얘기는 내가 사실 더 얘기는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안 잡힌 애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.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. 자,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애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야. 이놈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다고 했잖아. 자, 네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아주 뭐 비상한 방법. 그러니까 요상한 방법을 써서 구입을 하는 놈들을 빼놓고 지금 너네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업체들 있지. 안 그래? 그 회사들이 다 어느 나라 회사야? 걔네 회사 회원 가입할 때 약관들을 지금 다시 가서 잘 봐봐. 내가 아까 말했잖아. 대한민국 법령 회사들은 뭐야? 대한민국 법원에서 영장 들고 가잖아?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내줘야 되는 거야. 근데 안 내준다고? 야,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영장 들고 와봐. 니네가 그 회사 대표라면은 자료 안 줄 것 같아? 가장 단순한 방법은 텔레그램 본사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서버를 한번 털면은 게임 끝이야. 근데 뭐야? 텔레그램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외국의 법인을 둔 회사야. 이거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. 걔들이 회사 이미지상 협조를 안 할 확률이나 더 높을 거라고 봐. 그래서 안심들을 하고 거기서 그런 지랄들을 한 거야.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 N번방 이용자들아, 첫 번째, 너네가 텔레그램을 했던 폰으로 실명 인증한 국내 사이트들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 있지? 잘 생각해봐. 두 번째, 얼씨구 비트코인은 추적이 안 된다고? 에헤이, 이런 거는 말이다. 정말 엉뚱한 데서 털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야. 내가 말은 안 해줄 거야. 세 번째, 얘들아, 시간 얼마 안 남았다. 빨랑 가서 자수를 해. 아 참, 형이 팁을 하나 더 준다. 네가 경찰서로 찾아간다고 해서 그게 또 자수가 되는 게 아니야. 거기서 너네 지금 긴급체포되잖아? 그럼 뭐지? 그거 자수가 아니야. 그러면은 자수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졸라 생기겠지? 근데 형이 너네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줄 거야. 왜냐고? 니네는 이번에 정말 심했어, 내가 봐. 자, 형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애지간하면 형의 징역생활 가이드까지 다 해줘. 하지만 뭐야? 너네들은 절대로 안 해줄 거야. 요번에 가서 반성 많이 하고 열심히 징역을 잘 살고 내가 좆대고난 상황에서도 또 그런 영상들이 막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너네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. 내가 봤을 때는 너네들은 유영철이나 이런 애들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니네들이랑 똑같은 놈들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러갑니다.